야야야. 아, 이거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거 안 돼. 아니, 무슨 어디서 똥 썩은 냄새야, 이거. 오! 와, 이거 어떻게 먹었어. 광수입니다. 자, 오늘은 단양에 이렇게 또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. 오늘의 게스트 초여사친 쿠아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소미녀여사친 쿠아입니다. 와, 아니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나네. 아 진짜? 네. 오늘 좀 그거 틀어줘? 나 뭐. 긴장했는데 You sexy girl. You sexy girl. 직접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완전 찐 캠핑이네. 그러면 찐 캠핑. 형님 뭐 드십니까? 아니 네. 떡밥 만들어야지. 아니 그거 씹는다고 해놓고 왜 삼키십니까 자꾸. 아 그래? 우와 또 왜 하는 거야? 많이 빠았네. 응. 어. 오. 많이 빠았다. 아, 코 수술할 때 여기를 빠, 빠셔? 그때 빠, 빠지? 와, 물고기 진짜 많다. 저봐, 이거 물고기 찍게 휴대폰 잠깐만. 왜? 이거 핸드폰 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. 오빠 방수폰이야. 요. 잡았어? 아, 너무 귀엽다. 어떤 거 같아? 여기 무슨 원시 부족들 아니야? 아 그래? 오빠야. 야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모델 같다. 누가 무슨 모델? 나레이터 모델. 아유 나 목소리만 나오는 사람 아니야? 어? 목소리만 나오는 사람. 아 나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있던 나레이터 모델 누나 나 좋아했었거든. 봤어? 몇 마리 잡았어?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 잡았어. 한 마리 여기 있고. 오이씨. 한 마리 날아갔다. 오! 선배님, 무슨 수영 하실 겁니까? 일단 접영 간단하게 보여줄게요. 예. 자, 간다잉. 네. 자유형과 배형 동시에 해볼게. 예. 보이십니까? 아우 눈알이 아파 죽겠네. 나중에 알았어요. 아 드디어 또 단양 연예인 단양 띠리띠리 오셨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 나 진짜 못하겠다. 아니 지금 아니야. 안녕 나 띠리띠리야. 한번 보여주세요. 빨리. 안녕, 안녕, 나띠리띠리야. 안녕, 나띠리띠리야. 아니, 그 멧돼지 사냥도 그렇고, 알아보는 사람 많이 생겼었어요. 많이 생겼어. 진짜로. 뭐라고요? 배고프다고. 배 많이 고파요? 저거 튀겨서 금방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. 와. 누가 이거 쌈장을 넣어놨나? 자, 물고기 튀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거 은어만 튀기면 되는데. 어. 왜 자꾸 숨어서 튀기라고 합니까?
아니 네. 지금 물고기가 몇 개 안 되잖아 양이. 네. 그래 딴 것도 좀 튀겨야지. 뭐 튀기지? 그 뒤에 한번 봐봐. 그 뒤에. 그 뒤에 더 뒤에 더 뒤에. 어. 이게 뭡니까? 두부 튀 두부 두부. 어. 와 뭐야 이거? 왜? 와. 꺼내봐. 나 아까 한 방울 손에 묻었거든. 와. 이게 뭔데? 와. 묻었습니까? 아니, 와, 한 방울 샜거든. 와. 한번 열어서 냄새 한 번만 맡아봐봐. 아, 뜯었었네. 와. 아. 이거 여 공기 나오는 거 알죠? 어. 빵 나오는데요? 냄새 한 번만 맡아봐. 코 갖다 대봐. 진짜. 아니, 지금 나는데. 와. 냄새. 야, 표정이 안 잡혔어. 표정이 안 잡혔어. 표정이 안 잡혔어. 손 찍어서 한 번만. 야. 이거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거 안 돼요, 안 돼. 야, 닫아. 일단 닫아. 빨리 닫아. 아니, 누가 얘기해줬거든. 마파 두부밥을 치두부로 하라고. 아, 토할 것 같아. 네. 어, 근데 그러면 바로 냄새가 나잖아. 튀김 가루를 많이 묻혀가지고 튀겨버려. 이런 냄새 맡아봤어요, 선생님. 엄지발톱에 떼낀 네. 거 있잖아, 냄새. 너 네. 그거... 아니, 그거는 이런 냄새를 안 맡아봤어요. 이거, 아니, 이거는, 이거 진짜 이거 뭐 이걸 먹을 수 있는 튀김을 있는가? 많이 묻히라고. 아니. 도훈아, 네? 밀가루 같은 거 좀 더 넣어서 튀김을 두껍게 냄새 안 나오게. 알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치두부 할 때 말씀하시는 거. 어. 고소한 냄새가 한 개도 안 납니다. 치두부 냄새 때문에. 뭐라고? 아니, 치두부 냄새 때문에. 조용히 얘기하라고. 다 들린다고 저기. 바로. 바로 해버려 그냥 빨리 여섯 개만 빨리 아이고 여섯 개밖에 없네 닫아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빨리 섞어 아니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이걸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와 대단하다 안 나게 잘 튀겼는데 어. 근데 이거 냄새로 다 들켜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? 이게 냄새 토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? 아 무슨 냄새야 이거 뭐해? 그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네? 예? 야 너네 그 음식에다 무슨 장난이야 안돼 근데 또 뭘 칼을 하냐 아니 무슨 어디서 똥 썩은 냄새야 이거 아 이거 똥 싼 거 아니야?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음식에다가 어우 머리 아파 머리야. 아니 이거 몰카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야 아 치두부에 치두부 대단하다 대단 야 순종아 너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가서 먹어봐봐 순종아 이거 너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형은 도저히 이건 냄새 나갖고 이거 먹어주지도 못할 것 같아 아 형 진짜 형은 먹을 수 있어요? 나는 뭐 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친구는?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? 네 진짜로 먹을 수 있어?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? 아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아니 그거는 상관없지 먹고 버틸 수 있어?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? 네. 와 상남자들이네 네. 아 그러면 두 분만 한번 시도해보죠 뭐 그러면 와봐 진짜로? 네, 오 완전 상남자인데 어 근데 튀기니까 크게 냄새는 안 나는데 이 두 개 다 큰 거 들고 왔어요 와봐 네. 아 몰카는 어쨌든 실패인데 네. 아니 쿠아 그 냄새만 한번 맡아봐봐 냄새만 여기 지금 나는 아, 네.
아니, 띠리띠리야 한 번만 냄새 한 번만 맡아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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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어때? 어, 그거 사람 못 먹어. 진짜로? 못 먹어. 쟤네들은 오늘 실수한 거다. 먹을 수 있어요? 내가 애를 키워서 개똥 냄새는 익숙한데. 다. 와, 냄새. 아 이게. 어우. 그러니까 너 냄새라. 와, 야, 냄새. 와. 아, 들어. 야, 야, 저 방금 내 몸이. 야, 들어 죽겠네. 아니, 한 입 깨보니까 냄새 팍. 우와. 와, 대박이다. 우와, 아, 이거 동수 도전. 아, 일단 냄새는 일단 좋습니다. 아 진짜로? 예, 냄새는 뭐 군만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그 양념이 일단. 어 많이 먹었다. 아, 지금 사랑 안 나고 이제 올라온다. 다 먹어 왜 다? 같이 먹어도 이제. 어. 얼굴이 막 살이 버들버들 떨리네요. 아 일단 한 입 더. 어, 와. 와. 초장을 듬뿍 묻히는데. 어. 아 양파 먹. 그거 먹어라. 선배님 저분 잘 드시는 하나만 더 들고 오겠습니다. 야 먹을 만한가 보네. 와. 이게 왜 이렇게 짜냐 이거 맛이 희한해. 오셨다. 아, 냄새가. 아, 야 똥 중에 그 썩은 똥 있지, 부채식 가면. 예. 그 냄새에다가 소금을, 밤소금을 한 만배 쳐놓은 맛이야. 그래요? 두 배는 못 먹겠지. 두 배는 못 먹겠지. 두 개 먹으면 뭐 바로 하늘나라. 두 배는 못 먹겠지. 와. 네? 와, 어쨌든 대단하다. 이거 드세요. 일단 맛은. 예. 처음에 굴 썩은 맛. 아. 네? 굴 썩은 맛인데, 이따가 돌아갈게요. 씹으면 씹을수록, 뭐 그냥 손에 살다 보니까 뭐, 먹을 만하더라고요. 예. 근데, 두 번은 못 먹겠습니다. 두 번은 못 먹겠습니다. 오늘부터 1년간 키스 금지. 아, 1년이 아니라 한 10년은 못 될 것 같아요. 와이프 못 만날 것 같습니다. 어, 결혼하셨구나. 예. 도저히 안 돼? 아유, 어. 아, 올라와요. 와, 이거 어떻게 뭔, 와, 올라와요. 선배님, 어? 도전입니까? 아, 그래도, 뭐, 우리가 만들었는데, 네. 맛은 봐야 되지 않겠어? 네, 맛있습니다, 선배님. 감기 걸리셨습니까? 오호호. 아니 안 먹었잖아요. 즙이 쭉 들어왔어. 아, 와. 즙이 쭉 들어왔다니까 물었는데 예. 알지? 예, 아 뭔지 알아요. 방금 먹었잖아요. 즙이 쭉 들어와가지고 와. 입만 내십시오. 입만. 아 그래도 씹어야죠. 이게 사람 못 먹어요. 왜 그래? 아니 내 분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. 아 그 치두부를 네가 먹었어야지. 아 근데 차라리 치두부를 먹을 바에는 어. 내가 오빠 사타구니 냄새를 맡을게. 진짜지? 아니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있어. 아, 안녕하세요. 비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